2004년 초연 이후 매 공연 흥행 불패.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1위, 바로 지킬 앤 하이드입니다. 지금까지 35만 관객 승원, 1일 티켓 판매량 신기록도 갖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 역시 15분 만에 15,000 좌석이 매진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기를 증명하듯 공연 전부터 극장은 관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대립, 그리고 사랑을 담은 얘기로 뮤지컬에서는 보기 드문 스릴러물입니다. 한국 공연에는 다양한 배우들이 지킬을 맡아서 골라보는 재미도 선사하죠. 워낙 그 공연이 유명하고 그 참여하시는 그 배우분들이 너무 유명한 분들이 많아서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조승우 씨가 본 한 공연에 대해서 보러 왔지만 다른 배우들 공연을 어떨까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4인 4색으로 즐기는 지킬 앤 하이드, 배우들을 만나볼까요? 지킬 앤 하이드 인기의 견인차, 1등 공신은 바로 조승우죠. 그가 제대 후 처음 선 무대 역시 전 공연 매진, 조지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연부터 지킬을 맡은 류정한, 가창력에서 첫 손에 꼽히는 홍광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디션을 통해 선택받은 남자 김준현의 무대도 기대를 모으고 있죠. 정말 신인을 발굴하고 싶어서 열심히 오디션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 순간까지 못 찾고 마지막 순간에 추천 케이스로, 근데 준현 씨는 오디션장에서 전혀 다른 그런 에너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 정말 같이 하고 싶다, 내 마지막 순간에 결정됐고 또 함께했던 배우입니다. 특히 김준현은 이번 오디션에서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킬 역을 맡았는데요. 객석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드라마틱한 성량이 일품이죠. 그는 사실 2005년 일본 극단 4개에 입단해 한국인으로는 드물게 주연으로 활동한 실력파 배우입니다. 김준현 표지킬이라는 것은 제가 분석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제가 그 음악을 이해한 대로 제가 표현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저의 지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지킬로 주목받는 김준현의 무대 잠시 보시죠. 당신이 나를 극중 지킬과 안타까운 사랑을 하는 약혼녀 이야기는 배우 조정은이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 지고지순한 엠마를 연기합니다. 매 공연마다 빠지지 않고 불꽃 같은 열정과 애절한 감성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관록의 루시. 6년째 루시 역을 맡았던 배우 김선영은 이번 공연이 마지막 고별 무대라고요. 이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거를 누렸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그 행복했던 것을 이제는 정말로 좋은 또 후배 배우들이 이루시라는 역할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지킬을 짝사랑하는 수동적인 여성이었던 루시. 배우 김선영과 함께 성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희망을 찾아가는 여인으로 변화했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의 뮤지컬을 보지 않았어도 이 노래들은 익숙하시죠? 관객 중에는 노래가 좋아서 공연장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거 부르는 거 너무 좋았어요. 하이드였다가 지킬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한 인간 안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싸움,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지킬 최고의 명곡하면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배역에 잘 빠져든 것 같아서 너무 멋있었어요.
네,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실감나게 해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국내 관객들의 정서를 고려한 드라마 구성과 실력파 배우들의 강렬한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 지금 이 순간도 한국 뮤지컬의 신화는 진화하고 있습니다.